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건수 증가와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2%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중국의 통화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광업주가 약세를 보이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에 이어 농협 전산망 마비 등 금융권의 대형 전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정보기술 부문의 총체적 부실이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브릭스가 약달러로 넘쳐나는 국제 투기성 자금이 회복세인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 다섯 개국은 한머니 통제를 강화하고 원자재 관련 파생상품 규제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예감 참고채은 정입니다. 밤새 마감한 뉴욕 증시와 전일 우리장 분석해보고 오늘 실전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하루 만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옵션 만기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 뒷심을 발휘하면서 214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는데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과연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매수 상위 종목들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이 좀 엇갈리는 그런 형태도 좀 보여줬었는데요.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LG화학 그리고 신한지주, 포스코, 하이닉스, LG에 대해서 순 매수하는 형태를 좀 보여줬습니다. 기관은 여전히 차차차 정말 그 사랑이 무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그 52주 신고가들을 좀 내면서 그 달리고 있는 그 자동차입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순 매수한 종목은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기아차 순서대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일모직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또 삼성 SDI도 2차전지 수요 증가 기대감 등등의 아주 강세의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가장 많이 순매수를 한 반면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많이 순매도를 한 종목들도 조금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들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 3일 정도 연속적으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 꼭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기아차를 가장 많이 순매도를 했고요. 현대차 그리고 호남석유, GS건설, 현대중공업, S오일, OCI 이런 종목들로 지금 순매도하는 그러한 순서대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일부 그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 기관 같은 경우에는 KB금융, 삼성전자, 신한지주, 포스코, 우리금융과 같은 종목들로 순매도를 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오르면서 530선을 회복을 했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많이 샀을까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액 기준으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기관 쪽 상위 매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에이스 디지텍, 그리고 다음 크루셜텍, 에이블 CNC, OCI, 머티리얼즈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평화중공, 상호아이텍, CJ E&M, 그리고 심텍, 파라다이스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테마 쪽도 한번 살펴본다면 전일에 이어서 4대강 테마주인 이화공영, 특수건설, 홈센터 같은 4대강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 관련주, US케어 관련주,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또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는 글로벌 증시 마감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하락이었고 미국은 혼조세,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네네, 유럽이 지금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 이제 그리스의 그 채무 재조정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좀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또 한 가지라면 이 중국의 통화긴축 정책에 따라서 글로벌 그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우려감 등에 일단은 그 유럽장은 하락 마감했다라고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혼조세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좀 악화됐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어떤 그 기업 실적 기대감이랄지 그다음에 그 하원의 어떤 예산안 통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장 막판 다시 또 상승세를 이어주었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구글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1분기 순이익이 23억 달러 주당 7달러
7.04달러를 지금 기록을 했는데 실적이 이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시간 외로는 또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면 중국 시장도 일단은 소폭 내리는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일본 시장은 반면에 또 강한 상승이 아닌 또 그냥 강보합 정도로 좀 마감을 했다라는 것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어제 마감됐던 국내 증시 현황도 살펴주시죠. 특징주도 함께 좀 묶어주세요. 네네. 코스피 시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월요일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이 후강장, 그러니까 오후장인 강한 장이 나온다면은 연속적인 상승이 이제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제가 못 나와서 이제 민방위 훈련을 해서 못 나왔는데 아쉬웠습니다. 수요일 날 이제 강세장이 나와버리면서 연속적으로 어제 그 옵션 만기림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만기름 만기리였죠. 사실 프로그램 매도가 8천억 좀 넘게 나왔다가 이제 다시 한 4천억대로 줄어들면서 상승장이 나왔다라는 부분들로 보면은 사실 옵션 만기림 만기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쌩쌩 달렸던 이 완성차, 그러니까 현대차 3인방을 비롯해서 그 연관되어 있는 차 타이어주들도 쌩쌩 굴러갔고요. 그 다음에 부품주들도 중소형 부품주들까지도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습니다. 뭐 세종공업, 성우하이텍, 뭐 한일유화 아주 상승세가 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그러니까 철강주도 지금 많이 강조를 한번 드렸었잖아요. 근데 포스코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 철강주들의 상승세가 그동안 엄청나게 좋았지 않습니까? 그럼에서도, 그 중에서도 이제 자동차와 관련이 있는 철강주들, 그러면서도 또 현대차 그룹에 속해 있는 그 철강주들도 상당히 강세를 좀 보여줬었습니다. 부품주들 뭐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그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만도도 4%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그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 때에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지만 강력한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차익 실현에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 한순간에 갑자기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주가 흐름이 확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뭐 어떤 부분이냐면 모터보트 같은 경우는 바로 선회가 가능하지만 항공모함이나 뭐 크루즈선 같은 경우가 한 번에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손절매를 이제 조금 올려놓고 상향해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분들을 조금은 마음에 그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일단은 그럼 그 외에도 좀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자면 하나 같은 경우가 좀 7% 급락을 했죠. 하나건설에 PF 부실 우려가 있다라는 좀 언론사 보도에 좀 급락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좀 오늘 좀 장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도 좀 오늘이나 혹은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이 사실은 좀 후진 기여를 단 것처럼 좀 밀렸었는데 오히려 장 막판 다시 좀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상승을 좀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하락 마감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하락폭을 많이 줄여줬기 때문에 사실 그 보험주나 은행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업종이 또 은행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우려감을 갖지 마시고 이제 어느 정도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상승세로 갈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제 반도체 소재주가 좀 강세를 좀 보여줬고요. 4대강 테마주 무섭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또 옛날 기억에 점상한가 가는 그런 종목들 괜히 또 쫓아 들어갔다가 물리지 마시고요. 매매 잘 하시는 분들도 아주 짧게만 보시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자, 이번에는 국내 증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이슈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유럽 쪽부터 살펴주시죠. 예, 예. 유럽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홍콩의 보항TV 보도 부분과 그리고 그리스의 추가 재무조정 소식으로 조금은 하락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3대 지수인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에 강보합권의
약밥 정도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금 그 중국 인플레에 관한 우려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홍콩 봉황TV에서 보도를 했는데 익명의 인민은행 관계자를 발언을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 중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에서 5.4%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로이터 집계 전문가의 전망치인 5.2%보다 상회를 하는 수치고요. 그리고 지난 2월 달 4.9%보다도 대폭 상향하는 그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오늘 그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그 발표를 CPI 상승률과 같은 거시 경제 지표들을 발표할 예정인데 조금 이런 부분이 발표할 예정인데 조금 앞서서 TV 보도가 나가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감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는지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실질적으로 CPI가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미리 먼저 익명의 그 인민은행 관계자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먼저 선제적으로 조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의 채무 재조정 위기에 대한 얘기가 또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유럽 쪽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100억 유로 정도의 구제 금융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추가적인 그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200억에서 300억 유로 정도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영향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채무 장관이 그리스의 재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이날 그 쇼이블레 장관 같은 경우에 독일간 디벨트와 인터뷰에서 그리스가 6월 채무 지급 능력 측정을 위한 감사를 실시한다면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협상을 실시해야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그리스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13%까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리스의 국채신용 부도수와 CDS 프리미엄이 전일 대비 7BP 상승한 1068BP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지금 현재 그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고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의 재정상태,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 국가 부도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가 이 지수가 상승을 한다고 해서 국가가 부도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은 그만큼 국가의 재무 상태, 금융 상태가 그만큼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조금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게 된다면은 유럽 쪽 그리고 특히나 유럽 전체적인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들려왔었는데요. 주간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 밖으로 증가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미 하원에서 예산안이 통과됐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려주시죠.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그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대폭 증가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조금 장 초반 악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장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낙폭을 상당히 많이 축소를 하고 있고 예산안이 하원에서 합의가 됐다는 소식이 호재가 되면서 상승 반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그런 그 여러 가지 고용 지표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PPI라든지 그리고 미국 하원 예산안 통과 그리고 골드만삭스 사기 문제 등 이렇게 어떤 이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일 그 미국의 IT 관련주들이 상당히 그 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 우리나라 IT 업종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 PC 수요 위축 전망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PC 수요 감소 전망이 나오면서 휴대패커드 기업들이 각각 1.85%, 3.21%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레디트 스위스, UBS가 PC 수요 약화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원인을 한번 살펴보니까 태블릿 PC 같은 새로운 기기가 등장을 하면서 PC 시장이 위축이 될 것이라는
유출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좀 악재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주와 마찬가지로 금융주도 좀 약세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그 골드만삭스에 대한 문제가 좀 다시 한번 불거진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상원의 상설조사 소위원회가 지난해 월가를 좀 떠들썩하게 했던 골드만삭스의 사기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서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금융위기 보고서를 통해서 골드만삭스가 투자자들을 속이는 부채담보부증권 CDO를 조성, 판매하면서 이익이 발생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골드만 위법 여부 조사를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법무부에 요청했다는 칼 레빈 상원 의원의 발언이 아무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동반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골드만삭스가 2.7% 정도 하락을 했고요. JP모건 제이스가 2.72%, 웰스파고와 시티그룹이 각각 1.7%, 1.56%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IT 업종과 그리고 기술 IT 업종과 마찬가지로 금융주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IT 업종 같은 경우에 미국의 실적, 그 기술주들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IT 업종의 외국인의 수급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좋지 않다면은 IT 업종, 최근에 하이닉스를 제외한 IT 업종이 조금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이런 외국인의 수급이 영향을 미친다면은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조금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 최근에 은행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 좋지 않은데 최근에 그 삼부토건행까지 그 법정 관리가 이어지면서 어떤 PF 문제가 불거지면서 은행의 채무 대손 충당에 관한 그 재손 충당금에 그 대손 충당금을 보충해야 된다는 그런 리포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국내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미국 금융주의 실적이 좋지 않다면은 거기와 관련된 외국인의 수급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KB금융, 우리금융이 상당히 외국인의 수급이 좋았지만은 그런 미국 금융주의 실적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도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14분이군요. 개장을 한 46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개장을 앞두고 증권사들은 오늘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을지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들 리포트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은 현재 국제유가의 상승 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8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도 국제유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제와 증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겠지만 주요국들의 긴축 가능성을 제한하면서 글로벌 증시의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로 올라서면서 4월 초 이후 기간 조정 흐름에서 벗어나는 조짐이라며 일부 대형주를 중심으로 코스피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상승 종목수는 줄어드는 슬림화 장세가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기 사이클 상승 시기에는 대표적인 모멘텀 요인인 실적 호전 혹은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들이 높은 성과를 보여왔는데요. 동부증권은 올해 상반기에는 주로 에너지, 소재, 산업재, 경기 민간 소비재 업종의 실적 호전 예상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2분기에는 기존 주도주인 화학, 자동차 외에 금융업종에서 실적 호전 종목수 증가가 예상된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변동성과 함께 차별화도 현 시장을 규정하는 핵심 포인트로 판단된다면서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와 맞물린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 고유가, 원화 강세 등은 국내 기업의 수익성 환경에 있어 득보다는 실이 큰 변수들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더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명동지점의 남희석 대리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동양종금증권은 어떤 리포트 내용이 나와 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예,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국내 주식시장은 옵션 만기라는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직전을 대비 0.9% 상승한 코스피 기준 2141.06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3월 이후 급격히 진행된 상승으로 기술적 부담감이 적지 않은 시점이지만 이에 대한 해소를 가격 조정보다는 한동안 횡보세를 보이는 기간 조정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나 경기 모멘텀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양호한 투자 심리가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판단되는데요.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인 고객 예탁금 비율은 현재 빠르게 상승하여 2010년 이후 평균 추세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고점이나 2009년 후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 심리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과열되지는 않은 국면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에 영향을 주던 단기적인 이벤트는 모두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앞으로는 거시적인 경제 지표들을 좀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중 미국의 경기 회복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소비가 경제를 이끄는 미국 경제는 3월 소비 판매액이 전월 대비 0.4% 증가한 3,893억 달러를 기록하며 9개월 연속 증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순환을 나타내는 에크리 주간 경기 선행 지수도 플러스권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미국의 경기 회복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다음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주택 경기 지표가 이제껏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경기 회복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주택 경기 지표에는 건축허가, 주택 착공, 기존 주택 매매 등 세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블룸버그 전망치는 모두 전월 대비 증가한 모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표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역사상 최고치를 돌파하여 향후 높은 지수 수준에 따른 기술적 부담감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미국 주택 시장 지표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고용, 소비, 제조 부분과 함께 경제 전반적인 펀더멘털을 견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근 고객 예탁금 비율이 증가 추세 있는데 과열 국면은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경기 회복을 봐야 한다. 미국의 주택 지표를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 명동지점의 남인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전 8시 50분 서울경제TV 투자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옵션 만기일에 따라서 매물이 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 매물이 후반부로 갈수록 점차 줄어드는 추세도 나왔고요. 결국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전략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저희 투자손자병법에서 상세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개선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와 에너지, 화학, 이들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다섯 분의 투자 전략을 통해서 쏟아지는 뉴스와 종목 속에서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투자손자병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20분, 개장을 40분 앞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드려야겠죠. 먼저 김성윤 대표님. 네. 예. 네. 오늘은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이제 그동안에 말씀드렸었던 이 후강장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세로의 방향을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상승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이 시장의 강세를 이끌고 왔던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상당히 둔화가 됐다라는 부분, 선물 또 대량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일단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이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동차랄지 조선이랄지 뭐 일부 화학주들, 그리고 상승세가 상당히 많이 좋게 나오고 있었던 OCI나 그 다음에 뭐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면 그 현대제철 하이스코 같은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차익 실현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들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가 또 조금씩은 조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어차피 벌어들인 이 수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정을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좀 많다. 그리고 또 위험 관리를 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우리가 또 개인 투자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좀 위험 관리를 해 가는 부분들은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장이 지금 이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해서 사상 최대치에 지금 도달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승세가
그 어떤 방향으로는 맞겠습니다만은 그 흐름이 이전에 나왔었던 어떤 그 급등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어떤 계단식의 상승, 좀 지그재그형의 그러한 상승세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그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면서 또 그러면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서 대응을 하셔야지 오늘 막 급등했다. 오늘 밀렸어. 어떻게 막 이런 식으로 좀 심리적인 안정을 갖지 못하면은 손절하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손절한다거나 혹은 또 쫓아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또 쫓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주도주였던 이러한 그 자동차랄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홀딩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꼭 그 진입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정말 손절매를 아주 짧게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서 그 비중은 적게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그 제일모직, 삼성, SDI, 뭐 하이닉스 이렇게 좀 그 IT와 관련된 이제 또 주식들이 좀 상승을 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주식들이 있으면 다른 또 업종 쪽으로도 이제 그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기관이 이제 따라 붙어주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면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도 유효하겠고요. 외국인들 뭐 어찌됐건 은행주 뭐 지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비중에 대해서는 조금은 담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 보험 IT 중국 소비 관련주 쪽으로는 우리가 조금 공략 가능하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의견 여쭙겠습니다. 밴드를 2100에서 2150 두고 대응을 해보자 하셨고 어제장에서 5일선에서 크게 이탈 없는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 하셨는데 네. 5일선을 크게 뚫고 올라갔거든요. 네. 예,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변화가 있겠죠, 당연히. 네. 예. 어제 예상했던 부분이 조금 말씀하셨듯이 2115포인트 부근에서 조금은 조정이 보이지 않겠는 게 예상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날, 그 전날 조정이 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있지 않겠는 예상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장중에는 조금 예상에 맞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장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 상승폭이 확대가 되면서 예상이 좀 빗나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휴일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차익성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시기고요. 그리고 전일, 그리고 그 전일 동안 많이 오른 그런 2090포인트에서 2140포인트까지 한 50포인트 정도 가파르게 올라온 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확대된 부분, 그리고 이틀 동안에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좀 쉬어가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시장에서 조금 나오지 않겠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조금은 쉬어가는 장세가 나오지 않겠는 게 예상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단 제가 밴드를 2100에서 2150포인트까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2150포인트가 돌파하게 된다면 이제 다음 지수대인 2200포인트의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 시장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150포인트 돌파에 관한 부분은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 초에 들어가가지고는 이제는 목표 밴드를 그렇게 설정하고 대응하신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시장에선 조금 그 영향을 미칠 만한 해외 변수들이 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홍콩의 그 봉황TV에서 보도를 했듯이 거기에 대한 CPI 예상치가 맞을지 틀릴지는 오늘 발표가 나와야 알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조금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글의 장 마감 후에 나온 구글의 실적, 그리고 전일 IT와 그 전일 미국 시장에서 IT가 약세를 보였고 유럽과 미국 쪽에서 금융주가 약세를 보였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조금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는 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금 예상을 해본다면은 그 조금 전에 조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CPI가 좀 예상치와 맞는 그런 예상치가 발표가 된다면은 조금 시장을 출렁인 요인이 되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중국 시장이 10시 반 정도 개장이 되는데 그렇다면 10시 반 이후에 장중의 변동성이 조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IT 금융주가 조금 부담이 된다면은 위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기보다는 조금 아래쪽으로 조금 꺾일 가능성, 조금 꺾인다면은 2130포인트까지 조정 한번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이 좀 마찬가지로 변동을 보이더라도 조금은 거기에 섣부른 대응을 하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시면서 다음 주에 대비한
패턴을 가져가시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중국 쪽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잘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업종 전략 들어보죠. 어떤 네. 업종들 보십니까? 예, 오늘 업종을 한번 말씀드린다면 그 전일 같은 게 보험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쪽에서 중국에 만약에 금리 중국에서 발표된 CPI가 그 중국 홍콩 TV의 예상치와 부합하는 그런 CPI가 발표가 된다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보험주의 강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보험주가 강세를 보여준다면은 삼성화재 그리고 동부화재 그리고 현대해상 쪽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쪽에서는 그 같은 금융주 섹터지만은 은행주 같은 경우는 조금 약세를 보이지 않겠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렸 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은행주 같은 경우에 그 3부통원의 법정관리 소식 그리고 미국 금융주들의 실적이 지금 현재 예상치에 부합하고 있지만은 예상치에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지금 현재 속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관한 외국인의 수급과 그리고 국내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은행주 좀 약세를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가 약세를 보여준다면은 최근에 조금 연관성이 있는 건설주도 조금 약세를 보여주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일 그 유가가 한 1.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정유주도 오늘 쪽에서 반짝 상승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항공주, 해운주 같은 경우는 조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오늘 하루 정도 본다면 방금 말씀드린 섹터들의 조금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도주 섹터 같은 경우는 IT, 건설, 철강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중동사태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 경기에 대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이후에 시장이 2150포인트, 2200포인트, 2300포인트로 이렇게 우상해 나갈 때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겠네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IT 자동차가 강세를 보인다면 금융주도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조금은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조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정과 그리고 지지분양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저가 매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켜보셔야 될 관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후에 금융주가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금융주에 대한 언급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관심 종목 말씀드리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도에서 조금 그 관심 종목을 말씀드린다면 대구은행, 호남석유, 부강약품, LG하우시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구은행 같은 경우 최근에 금융지주사 그리고 지방은행 쪽에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견고한 실적이 예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은행주의 다른 여타 은행주에 비해서는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의 관심 종목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현 대표님. 네. 예. 오늘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T 쪽에 지금 상승세가 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여력을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삼성 테크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뭐 삼성 테크윈 하면은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 한 6개월 가량 그 지속적으로 밀리면서 아주 지긋지긋한 종목 중에 하나였을 텐데요. 지금 이제 이 주가 흐름이 그러한 그 하락의 어떤 추세를 좀 깨내고 돌파를 해내고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에도 안착을 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어떤 카메라 모듈 사업의 어떤 적자 부분이 지금 철수가 됐다라는 부분들 이후로 지금 상승세가 좀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이랄지 방산 부분의 어떤 사업 적인 부분이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 향후 어떤 기업 가치 부분들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CCTV의 그 확대 그리고 방산 부분의 어떤 정부 예산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수혜를 보고서 좀 예상이 되고요. 차트 흐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거의 6개월 넘게 지금 이 밀렸어요. 6개월 넘게 밀렸는데 보통 우리가 그 이 고점 부분 그동안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는데 고점 부분에 가면은 신용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부분이 보통 우리가 신용 이 물량이 3개월 정도죠. 근데 3개월 이후에 상승세가 다시 나온다거나 혹은 6개월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신용이 연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6개월까지 아예 쉬어버려가지고 신용 물량을 다 정리시키고 그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테크윈도 지금 6개월을 딱 쉬었는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그
하락의 어떤 추세대가 돌파가 된 이후에 6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세 번째 도전을 해가지고 올라섰어요. 그런 부분들과 20일 이동평균선을 상당히 견조하게 지금 지켜내면서 아래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는 상승의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의 한 10% 정도 물량을, 그러니까 총 물량의 한 10% 정도를 담아 보시고요. 이후로 밀려준다면 한 8만원 정도까지는 좀 분할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일단은 짧게 한번 제시를 해 드리고 이후에 흐름을 보고 또 그 AS를 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한 9만 1000원까지는 그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9만 원 정도부터 이제 조금씩 나눠서 이거 역시 분할적으로 매도를 하셔가지고 비중을 줄여보시고요. 손절가는 76,500원이 종가상으로 이탈했을 때에 손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김선남 대표 오늘 관심 종목은 삼성 테크윈이었습니다. 자, 이제 정태근 전문가 관심 종목을 들어야 할 텐데 유가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 생산량을 줄이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달러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오늘 항공주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예, 예.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 전일 유가가 1.1%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항공주, 해운주에 대해서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오늘 하루를 보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부분이 아니고요. 예.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중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고 먼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가에 관한 부분을 조금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일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우디아라비아 감산보다는 조금 저는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에 조금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투자 권유 철회 소식이 악재가 되면서 유가가 전일 같은 게 3%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자, 원유 같은 경우는 현물 시장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유가 같은 게 선물 시장이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유가 선물 시장에서의 투자 세력이 빠져나간다면 거기에 대한 투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감산에 들어간다는 것은 현재 생산량에 관한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유가 선물 시장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지금 현재 유가가 좀 고점을 형성을 하고 이런 골드만삭스의 투자 철회 소식이 조금 악재로 작용하면서 이후에 조금 100달러를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유가 같은 경우에 선물 투기 세력에 의해서 올라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항공주와 그리고 해운주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유가에 관한 부분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수급에 관한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그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그 간간이지만은 투신 쪽 그리고 기금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중장기적으로 대응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금 쪽이라든지 국가 지자체 쪽에서 매수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 자금의 성격이 중장기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수급에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 차트도 지금 240일선까지 조정했었지만은 이제는 조금 우상향해주는 모습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가를 제가 보기에는 9,5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00원과 9,700원 정도 매수가를 설정을 하시고요. 그 부분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241선이 있는 9,250원에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 목표가인 11,500원의 1차 목표가를 일단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태근 전문가 관점이시라면 오늘 만약에 주가가 조금 밀렸을 때 사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이제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지수가 한 5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성현 대표님. 네, 일단은 오늘 뭐 어제장 정리도 그렇고 오늘 전략도 그렇고요. 마지막 한 말씀까지도 똑같이 일단 말씀드리는 핵심 포인트는 외국인의 수급에 관심을 갖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돌아오는지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도 한 말씀 정리해 주세요. 예, 이번 주는 그 금리 발표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일 옵션 만기일같이 정신이 없는 한 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를 대비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쉬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의 감 3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월요일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